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네, 넘지 못했습니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한 표로 불발된 네, 이 법안은 이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네. 여당의 단일 대오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부결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의 말싸움이 벌어지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해병대 개판. 관계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말아요. 대표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단체의 퇴장을 요청하면서 의사 진행을 똑바로 해라. 15분에서 20분 정도 말했습니다. 야당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기본도 모르냐, 대기가 어디 있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